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오늘 이렇게 의상이 네. 오늘은 한복이 아니에요. 나 오늘 화려한 외출. 어디 가요? 어? 오늘? 네. 좋은데. 좋은데 어디? 궁금해요? 네. 갑시다, 갑시다. 갑시다. 좋다, 좋다. 네, 문 안 갔지? 네, 문 안 갔어요. 진짜로. 그냥 학부용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근데 평소에 타로나 사주나 전문 적 있어요? 무당 되고 나서? 안 본 적 없어요? 뭐, 우리 무당들끼리 말하면 또 앉아서 뭐, 얘기도 해주고 하니까 굳이. 그리고 이놈의 유튜브 때문에 내 얼굴 다 알아서 못 봐. 근데 그 사람이 날 모르지, 진짜로? 네, 봐요. 네. 겁나는데? 선생님, 응? 선생님 그 이제 아내분 있잖아요. 까꿍. 어. 왜? 선생님 너무 들이댔는데. 아 그래? 네 선생님, 응. 그 아내분 있잖아요. 학부형 만나러, 아 학부형이 아니라 선생님 만나러,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간 적 있어요? 어, 많지. 반응이 어때요? 영현 엄마 좀 뭔가 엄마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요. 선생님 저 여기 타면 되죠? 타로 보러 가는데 나 무당 오늘 무당이 아니잖아. 집을 밖에서 나왔잖아 지금. 그, 안에 있을 때는 무슨... 한복 입을 때도 신 얘기. 근데 뭐 선생님한테 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. 그렇지. 우리 일상이 그렇으니까. 네. 일상이 그런 상황이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외출을 할 때는 안 하려고 하지. 티를 안 내려고. 그 무당 선생님들은 잠시 점 봐요. 점? 정말 다른 분한테 점 보고 그래요? 무당 선생님도? 네. 그런 사람들 있지. 서로 점 봐주고 그래요? 아 일부러 봐주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모른 척하고 오는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지. 야. 아 뭔지 알겠어. 어떤 마음이지?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대학교로 이번에 들어가. 내 실력에서 공수 받았잖아. 받았는데도 뭐 알면서도 야 붙겠니? 이번에 잘 들어가겠니? 명문대 들어가겠니요? 이러면서 이제 한번 던지듯이 물어보지. 걔는 내 귀에 그 사람이 눌리는 거 아니야? 이제 그럴지도 모르고. 근데 선생님 되게 아닌 척하면서 되게 이렇게 난 연극을 못해. 연극을 진짜 선생님 2층이래요. 선생님 여기는 어디 뭐하러 오신 거예요? 저요? 이거 타로 고르려고요. 타로 뭐 보시게요? 뭐? 응. 처음 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궁금한 게 뭔지 먼저 얘기해 주시면 뭐 나에 대해서 좀 보고 싶고 또 이제 애가 있으니까 네네. 우리 아이 아이? 진로에 대해서 애기 진로? 올해 운으로 올해 한 해 남은 6개월 볼게요. 일단 9장 먼저 뽑아주세요. 이거요? 사실 올 한 해 운은 뭐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. 우리 고객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그 눈이라고 하죠.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입장들에 대해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소갈이라고 하죠. 올 한 해는 좀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줘야 되는 시기예요. 할 일이 많다면 꼭 중요한 거 하나만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좀 당당해져야 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. 6, 7, 8, 9, 10, 11, 12예요. 네네. 6, 7, 8, 9 사실 6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남한테 뭐 쓴소리 들을 수 있는 달일 수도 있어요. 구설이니?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무슨 눈초리나 말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내가 마음 깊이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고 7월달, 8월달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더 내가 더 내 하는 일이나 내 감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발전을 하려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
7월달 좋은 기회네 그러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겠네. 7월달 8월달 8월달에는 또 내가 좀 힘들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6월달에는 그냥 다 무시하시는 게 좋고 7, 8월달에는 뭐 내가 감정적으로 좀 풍부하고 하려는 것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7, 8월달에 하시는 일에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고요. 직업은 혹시 볼 수 있나요? 직업은? 네. 직업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요? 지금 갖고 있는데 직업이 그 운이 어떤가 뭐 승진이 되거나 지금 직업을 잘 맞냐는 거를 보시는 거죠. 네. 사실 직업을 잘 맞다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 드리겠어요. 본인이 힘들어도 끌고 나가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본인이 힘들어도 막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힘들다 보니까 내려놓고 싶은 점도 많지만 성격 자체가 좀 목표의식이 강하다고 해야 하나? 네. 자기가 딱 목표를 한 게 있으면 거기까지는 내가 힘들어도 좀 달려나가려고 하는 힘이 크다 보니까 버티고 계시는 거라고 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본인 일에 상처를 받아도 그냥 속으로만 삭히려고 하고 남한테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도 크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러셔도 성격 자체가 좀 끌고 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이거는 잘 안 맞아도 끌고 가실 거예요. 티를 안 내시고. 네. 사실 딱 잘 맞다까진 모르겠어요. 받는 스트레스가 원체 많으실 것 같아서. 그럼 성공은 하겠나? 성공은 하겠어. 목표 의식이 있으시니까. 아들이 우리 시험 봐요. 합격을 하겠네. 올해. 특수한 학교를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공부하면서도 생각이 많죠. 그렇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올해 학교 안 해? 안 해? 사실 이렇게 하면 정말 턱걸이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집중을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타로라는 게 약간 운세 같은 것처럼 맞추는 거라기보다도 이제 기운을 보는 그렇죠 그렇죠 흐름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언만 받는다고 생각하셔야지 그쵸. 인생의 어드바이스의 개념 그럼요 타로는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의사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흐름에 나오다가 이 친구가 또 간호사가 되고 싶어 그럼 나중에 간호사로 흐름이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그 아이의 지금 뭐 상황이나 마음 정도의 그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상태 지금의 생각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걸 잡아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지 합격을 못하니까 포기하세요가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친구 상황만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직업이 어떤 게 좀 맞을까요?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위해서. 이직을 좀 고민 이직에 승진을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두 가지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한쪽으로는 되게 강한 그 제복을 입는 직업이 좋을 것 제복을 같아요. 제복을 입으세요, 평소에. 제복을 입는 직업이 잘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일하기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. 놀고 싶어서. 놀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지 놀지. 그러니까 제복 입는 직업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아니면 영어, 말로 하는 직업. 그 두 개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이 나와서. 직업이 어떤 거 같으세요? 한번 퀴즈. 왜 그래? 왜 우리 선생님을 다뤄봐. 모르겠는데. 선생님의 직업은? 네. 부당입니다. 잘 맞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선생님이 부당 선생님인데 유튜버세요. 부당이시기도 하시고 유튜버 하시는 것 때문에 한번 타로를 보러 왔는데 선생님 뭐 어때요? 보셨는데? 뭐 나름 좋아요. 좋아요? 잘 맞는 것 같아요? 왜냐면 이 오늘 뭐 이런 촬영도 있지만 나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좋잖아. 같은 나이에서는 좀 그런 동종업계 아닌가요, 선생님? 동종업계라고 경쟁업체. 그렇죠. 여기서 개인이 자리 터 같은 거 그런 거 가도 되겠어? 궁금할 때 나한테 전화해 물어봐. 알았지?
알겠어요. 내가 알려줄게. 저예요. 구독에 눌러주세요. 구독. 이렇게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 구독 아주 우리 최 대표.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, 여러분들. 네. 선생님. 선생님, 그거 보시는 소감이 어때요? 재밌지. 맞아요. 어, 뭐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는 것 같은데. 안 맞다고 볼 수는 없지. 네. 맞는 것도 있고 또 네. 틀린 것도 있고. 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기 이전에 네. 직업이 내가 두 번이 바뀌었거든. 네. 두 번이 바뀌었는데 이 직업이 처음 죽인 것 같아. 오늘 나는 이제 선생님이랑 이게 나와서 뭔가 다른 영역이 재밌다 이거. 한복이 아닌. 아, 선생님도 뭔가 기분도 전환하고 저도 이제 전환해서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니까 넌 너무 좋은 것 같아. 맨날 향냄새 맡다가 이제 닦아둔 게 맡으니까 좀 살만해요. 그 답답한 데서 저는. 아 뭐였어? 어디 나랑 똑같이 찍어? 빨리 와요. 그만 찍어. 아 뭐 탓하는 것까지 찍어야 돼? 아 그냥. 천천히 가요.